네가 너 애들 봐주면 금방 소문 나거든요. 그들이 입이 가벼워서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어. 그래서 근데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 애들이 거짓말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다. 저희는 우리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과와 변명, 보고와 변명에 대해서 학기 초부터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직장, 너희들 직장 나가서 생활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거다. 아니면 거짓말처럼 들린다는 거야. 변명처럼 들리고 핑계처럼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뭐냐? 사안이 발생한 즉시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동생이 뭐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다 묻어댔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선생님 그래서 그거 버렸어요. 그리고 학교 와. 그러면 우리는 뭐를 받아들여 볼?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선생님 어떻게 찍어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까? 센스 있다에 그렇게 평가하게 되죠.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일 다 벌려놓고 나중에 얘기하면 상사에게 보고하면 그 친구는 뭐야? 핑계쟁이고 비겁하고 거짓말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3월부터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애들이 보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애들한테 알려줘. 오늘 아침에 7시 반경에 아무개가 지하철에서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들렀다 온다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등교시간은 이미 등교시간은 8시인데 30분 전이라 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이 센스 애들한테 반톡으로 다 알려준다. 그래서 그걸 자꾸 핑계대지 말고 보고하라. 변명하지 말고 보고하라. 이래야 진짜 A급 사원이 된다는 걸 애들에게 계속 센 척하는 애들 센 척하면 애들과 제대로 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